자,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장 2명이고요. 보합권장이 3명입니다. 자,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TLB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MI텍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2차전지 업종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제철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일진홀딩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환 부장님. 자이언트 스텝이 결국 현실화가 됐네요.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거의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예상할 정도로 이미 예상된 거고 그게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준이 어쨌든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그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자이언트를 밟았고 추가적으로도 75BP 또는 이제 그 7월 달에도 50BP에 대한 인상 논의를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금리 연말 금리 상 그 밴드가 이제 3.5에서 3.75까지 가니까 적어도 한 그 175BP 정도의 그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하면은 75BP는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75BP, 50BP, 25, 25 이런 식으로 나눠질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 통화 정책을 위해서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의지를 좀 보여줬고 공급망 이슈라든가 중국 쪽의 그 공세를 위한 공급망 이슈 그리고 이제 전쟁 이슈 이런 대외적인 위인이 더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CPI, 5월 CPI 지표라든가 그리고 그 미시간대 소비자 물가 그 설문조사 이런 걸 보고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 데이터 후행 쪽으로 좀 그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내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은 좀 슬로워질 것이라 보는 상태고 일단 시장은 반영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고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어제 이제 간밤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유가가 115달러까지 떨어진 모습이고 환율이 한 13년 만에 1290원 종가로 이상으로 끝났지만은 그것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유리한 조합이 일단 펼쳐졌는데 다만 지금 반대매매가 지금 굉장히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매매로 인해서 오늘 시가가 생각보다 많이 뜨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만 이제 당 후반을 갈수록 반대매매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 상승폭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초반에 시가 밑에서는 좀 그 저가 매수를 좀 나서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연준의 그 FOMC 이후로 당일과 그 다음날에 좀 그 연준의 그 발표의 해석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다 하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과도한 우려가 반영이 됐고 또 우리 수급에 취약한 우리 증시의 반대 매매과 그거를 노린 외국인의 공매도 수급이 같이 붙어서도 뺀 것도 있기 때문에 악재는 상당히 반영 상태에서 주가가 그 이상 더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나설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단기를 보든 좀 길게 보든 간에 지금 일단 파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 적극적으로 나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상승을 위해서는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무엇보다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보시면 이제 미국과 물가 충격의 여파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내줬는데요.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제 낙폭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했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6.6%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나스닥이 2.5% 급등했고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좀 랠리를 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압력이 더 높아지고 미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25BP로 축소하지 못하면은 반등 시점도 좀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5월에 일단 CPI 발표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6월 FOMC 이후에나 좀 진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장 점검을 해보면은 코스피는 전일 종가 기준에 12개월 예상 PBR이 9.1대, PBR은 0.9배에 도달을 했는데요. 2013년 테이퍼링 발작 시기와 같이 PBR 1배는 코스피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현재도 가격 측면에서는 2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코스피가 PBR 1배 이하로 내려간 것이
2020년 11월 6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보통 이제 PBR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실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악재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FOMC를 거치면서 긴축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시면 되고 주가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주가 하락폭은 제한적이겠습니다. 2,500선을 하회하더라도 이 밑에서는 지지선을 형성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2000년에도 나스닥 시장 붕괴 과정에서 지수가 두 달 만에 36% 하락이 나온 다음에 34% 상승을 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주가 반등이 강했었던 것은 2000년 5월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2001년까지 긴축 사이클이 휴식기에 진입했었던 것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환 부장님. 오늘 좀 TLB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림에 불구하고 TLB가 이제 장중에 상승 폭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뭐 장중 밀렸지만 거의 부하까지 갔다 나온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됐는데,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좋은 모습이거든요. 동사는 이제 제가 뭐 회사 얘기 잠깐 안 했지만은 대표적인 메모리 기판 업체이고, 1분기부터 DDR5 PC형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급증,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1분기 때 91억 정도 나와서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요. 연간으로도 거의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370억 정도 올해 내년에 한 458억 정도로 올해 한 176% 급증이 예상이 되고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어쨌든 지금 FCBJ 쪽을 동사하지 않지만 FCBJ 쪽 관련 증설 하는 업체들이 지금 증상이 좀 늦어지고 있는 타이밍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PCB 그 수급 부족이 더 심해질 것 같고 그저께 좀 나온 그 리포트 중에 그 서버용 DDR5 공급 단가가 밴드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DDR4 대비해서 기준 단가가 20에서 30% 정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제 전망치가 최소 저점인 30%에서 55%까지 공급 단가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 DDR5 관련 종목도 시장 빠지면서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뭐 신택이라든가 아비코전자, 해상디스, 이제 테일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인데 DDR5는 향후 4년간의 모멘텀이라 봤을 때는 올해 연말 그 사파이어 레피지 양산 가능성이 지금 나타난 상황에서는 지금 테일비도 관련 종목으로 해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니까 들어가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올해와 내년 추정 EPS의 절반 정도의 그 7,564원에 PR 8배 적용해서 6만 원 정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TLB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안정 팀장님. 저는 이제 MITEC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비혈관용 스텐트, 그다음에 이제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가 매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좀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보시면 시장이 상대한 약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좀 견고하게 지켜주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보시면 이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한국, 일본, 브라질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요. 2020년 총 매출액이 503억 원으로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한 25%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0% 불어났습니다. 13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죠. 주요 시장에 이제 판가가 오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영업비용이 감소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혈관용 스텐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품목이 확대된 것이 원인인데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혈관용하고 비혈관용으로 나뉍니다. 특히 고령자하고 비만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비혈관용 스텐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2020년에는 약 10억 달러였고 2026년에는 지금 15억 달러까지 연평균 7% 이상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북미 비율이 33%로 가장 높고요. 이어서 이제 유럽이 28%로 한 2위 정도입니다. 북미발 유럽발 수출액이 2019년 이후에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총 3건의 FDA 인허가를 획득을 했고 유럽 시장에서는 올해 1월 이제 신제품 3종의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판매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였던 이제 올림푸스의 내시경 제품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한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예상되고요. 올해 2분기에 예정된 중국발 식도, 단도 승인 출시를 통해서 실적에 계속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호재라고 하면은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 자회사 동사를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매각하는 안건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지분 64% 전량을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각 금액 보시면은 주당 14,500원으로 2,912억 원 규모인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비혈관 스태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향방을 좀 지켜보시면서 눌림목에서 분할로 매매해보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업체 MI텍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